안녕하십니까.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LA의 모 아니면 도, 쨍쨍 아니면 흐린 날. 오늘 새벽에 어제 밤부터 비가 좀 왔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비가 좀 왔어요. 비가 한 15분 정도 안 온 날에서 얼른 나와가지고 미니 산책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조금 날씨도 흐리죠. 오늘 낮에는 또 아까 그 해가 반짝 났었거든요. 지금 미니랑 지금 한인타운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태투를 조금 하신 지 오래됐는데 이제 본인 샵을 내시고 또 제가 저랑 같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이 갔던 친구 또 눈썹을 어디서 할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지금 리퍼를 해가지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제가 한번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머리 헤어라인을 지금 알아보려고 가는데 처음 가는 데에서 가면서 좀 빵을 사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아 되게 징징거리네. 왜 그래? 왜? 그럼 지금부터 미니랑 같이 가시죠. 왜? 여기 가자. 여기 가서 오프닝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긴 좀 그렇고 빵 사서 가자. 빵.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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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네 집 저기 개업했는데 네. 가느라고 뭐 좀 사가지고 가려고 일부러 여기 들렸지. 이거 맛있겠다. 찍으면서 할 수가 없구만. 기다려, 너는. 너무 안 예쁜 것만 골랐나? 아니요, 아니요. 좀 그 기분에 좀 예쁜 걸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보자. 이것도 맛있겠다. 빵 이거 잘 나가나 보다. 하나뿐이 안 남았어. 이거 잘 나가나 보다. 하나뿐이 안 남았어. 빵이요? 네. 빵 저희 맛있어요. 네, 이거 네. 해주세요. 맛있겠다, 먹어. 가자. 반디 많아. 여기 아로마 피트니스하고 골프 하는데 앞에. 라디오 코리아 잔디가 있으시거든요. 꽤 넓게 우리 멍멍이가 좀 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너 쉬어려고야 거기 15분 25센트 집어넣었다. 꼭 해야 된다 너. 올라가 옳지. 라디오 코리아 이렇게 크게 걷고 그다음에 가자. 여기 좀 그 노숙자 이렇게 여기 노숙자가 좀 군데군데 있네. 앞에 뒤에 파크에 그 사이에 중간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조심해. 저쪽에도 노숙자 크다란 비닐봉투를 갖고 있는 사람 조심해야지. 자 사실로 들어가.
가자. 한번 더 넣으면 좋은데. 안 넣겠지? 한번 더? 한번 더 넣어? 한번 더 넣어. 옳지. 옳지. 어휴, 응가돼. 아유, 잘해. 아유, 잘했어. 한미은행 건물 117호로 들어오시면은 저 안쪽에 미셸 씨 태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와서 머리 태투를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헬로, 헬로. 자기는 치와와 키우니까 이런 개도 귀엽지. 이 뽀글뽀글한 개만 키우는 사람은 얘네는 또 약간 자기네 컵업티가 아니지. 너무 예뻐. 얌전해. Hello, how are you? You. Hello, how are you? Hello. 잘했었지. 한국 가서 얼마나 있던 거야, 도대체? 한국 3주, 발리 1주. 그러게, 아유, 부러워 죽는 줄 알았네. 빵 사왔어요, 드세요. 또 잘 먹을게요. 아유, 덥다. 날씨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템퍼처는 64도밖에 안 돼. 안 추워. 진짜? 안 추워. 근데 비가 내렸다, 말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해놨구나. 내가 본 작은 그런 공간 중에서는 가장 신경을 좀 썼네. 그래, 괜찮아요. 깨끗하고 예쁘고 좀 넓어, 여기가. 자격증 많은데? 자격증 많은데. 이것만 걸었어, 우선. 한국에서도 뭐 따오지 않았을까? 네, 되게 많아요. 그러게. 이따 보여줄게.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재료 같은 거, 기술 같은 것도 막. 라스베가스도 갔다 오고 막 난리를. 그렇죠. 아, 그럼 저는 옷을 좀 벗고 터커바웃을 합시다. 내가 좀 고민이 뭐냐면 내가 대머리예요. 그런데 잔머리가 많아요 또. 그게 제일 좋죠.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핑 비어 보이고 잔머리가 또 오늘도 이렇게 혼자 멋대로 이렇게 노는 날들 있어. 두 가지 방법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SMP라고 해서 점 찍는 방법을 하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잔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를 길이 이렇게 눈썹 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그 트라우마라고 해서 그 스크래치를 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점 찍는 방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하면 콤보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래도 조금 선명은 하겠죠? 근데 나는 그래서 오늘 처음이니까 오늘은 너무 점을, 너무 많이 앞으로 안 나오게 왜 자기 인스타 보면 많이 이렇게 이마 없는 분을 이만큼 해놓으면 잘못하면 앙드레긴 같이 보일 그렇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로 여자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SMP 정도로 찍어줄게요. 앙드레긴 안 됩니다.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정말. 저는 앙드레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오늘 블레이딩 안 하고 하나씩 점 찍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는 걸로 할게요. 요 정도로 그냥 오늘은 살짝 채우는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 SMP가 이게 스카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점을 정말 하나씩 트레디셔널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런 적격 자기는 해야지. 자기는 뭐든지 하겠다. 이거 할 줄 알면 속눈썹도 할 수 있고 다 하겠다. 래쉬 펌도 할 수 있으니까. 언니. 래쉬가 없어. 래쉬가 너무 짧아. 덥다. 더워. 괜히 입었다. 이거는 아프진 않은데 따끔따끔 정도. 그렇죠? 같은 다리가 또 지나가면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다리 안 하고 지금 목은 피해서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빈 부분을. 요즘 기계는 이렇게 싹싹 긁는 기계도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방식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쁘게 남아요. 남는 게. 뭐 마취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오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둘이 조곤조곤 수다 떠니까 시간 금방 가죠. 그 아픔을 못 느끼겠네. 재밌네. 우리 애기 뭐 하나 좀 잠깐 볼게.
엎어져 있었어? 응, 그래, 엎어져 있어. 그래서 이쪽 다시 다 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시오. 내가 머리통은 대줄 수 있으나 나보러 이런 걸 하라 그러면 난 또 땡겨 못해. 그치. 언니는 언니가 잘할 게 또 있잖아. 나는 언니처럼 카메라 못해. 진짜 그것도 일이야. 어우, 사진도 뭔데? 사진도 잘 찍도봐 자기는. 아니 언니 말하잖아 말. 나 말. 말하지 편집하잖아 또. 편집이 지야 사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편집이지 사실은. 찍히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오케이. 하는데. 아, 맞아. 이 편집할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요즘에 그치. 비디오를 많이 못 열리는 거야. 그치. 편집이 언니 다지. 아휴 어쩌다가 이걸 내가 하게 돼서. 10주년이네 언니도. 나도 미국 온 지 10주년.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페이스를 봤을 때 내가 그냥 이렇게 다 아 제가 뭐 유튜브 해요 LA 아줌마라 그러면 아 그러면서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봤어요. 어머머, 또는 진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안 보게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오면 뭐 더 이상 정보가 필요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아 제가 무슨 비디오 봤어요 뭐 카타리나 섬 갈 때 봤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 맞아, 있어, 있어. 우리 엄마도 보잖아. 우리 엄마도 보고 나는 언니가 호돈이 나오고 그때 이제 아틀에 있을 때니까 자기가 나왔어? 나 나왔대. 그러니까 지나가는 일. 그래서 언니 나오고 내가 왜 그런 욕심이 없잖아. 세일즈, 돈 뭐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내가 이걸 리뷰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벌까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 이거를 내가 좋으면 아 이거 좋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해요 뭐 이런 거는 그치. 하는데 그게 나한테 정작 인컴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워낙 너무 취미로 하니까 내가 워낙 그렇게 내가 뭔가 이득을 얻기 시작하면은 색깔이 달라진다고 그치, 생각을 해. 그치. 이런 나의 모든 비디오가. 그렇지. 상업적으로 그래서 변하겠다. 그래서 내가 안 하니까 인컴이 안 생겨. 근데 또 우리 남편 또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 또 이러면서 또 약간 그런 거를 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런단 말이야. 멋있어. 멋있게. 같이 죽자. 같이 죽자. 확실히 다르네. 오늘은 1차를 하고 저는 갑니다. 인형 일어나라. 인형 일어나라. 그 가만히 있었어. 엄마 가는 동안에 아유 눈꺼. 가자 이제. 이거 하나도 안 먹고 봐. 뭘 주면은 먹질 않아서 얘는 훈련이 안 돼. 집에 가면 먹어요? 어색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나와서 워크하면서 이런 걸 좀 뜯어 먹어야지 엄마를 보고 뭔가 되는데 밖에 나오면 절대로 뭐를 안 먹으니까 물도 안 먹으면 안 마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 머리만 감지 마요 언니. 인사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땡길 거예요. 봐서. 좀 앞으로 지금 조금 화장실에서 보니까 조금 내가 원래 욕심 생겨. 그 얘기가 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면 더 얼굴이 작아 그치? 보일까 그런 생각이 맞아요. 되네. 그래서 내가 해줄까 이렇게 아니 조금씩 땡겨요.